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투자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7일 월요일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주가가 별 변동성 없이 마감을 했죠. 계속해서 지금 이 봉이 굉장히 짧게 움직이는데, 이한 차례 시세를 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 애너빌리티는 여기서 크게 변동성도 없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가다 보면 지루해요. 지루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칫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잠깐 올라가면 5% 10% 수익을 만족하고 또 익절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투자 애너빌리티는 약속을 드렸잖아요. 정말 크게 갈 종목이고, 이 대시세가 날 때까지 영상으로 계속 여러분들 안내 좀 드리겠다. 그래서 이 투자 애너빌리티는 제가 이 매일같이 약속을 좀 지키고 있고요.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이큰 이슈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체코 관련해서 30조 원전 프로젝트 6월 말에 지금 체코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2주가 남았는데, 자, 2주를 남겨놓고 만약에 얘네가 주가를 좀 흔든다라고 하면, 자, 흔들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정이 너무 명확하고요. 이슈가 너무 강하고 재료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흔들려다가 본인들의 물량을 더 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쉽게 조정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위로 올려버리면 여기서 지루했던 개미들의 물량이 오히려 더 던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대시세가 날 거라고 하면 여기서 아기자기 움직이는 부분에서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물량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이 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밑으로 내리지 않을 거면 차라리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위로 올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익절하고 던져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대시세 났을 때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투자 애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계속 마인드셋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비중 계속 좀 잡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조정 보이면 2차매수까지 좀할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으시고요. 올라갈 때 대세를 바라보고 일단 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000원 당연히 높습니다. 이 고점 높일 겁니다. 그래서 22,000원 고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다시 2차 파동을 크게 가져갈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세는요. 자, 지금 자,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지금 이 정도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매집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의 이슈와 강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때가 2009년 바라카 원전, 이 원전 4기를 수주를 받았을 때죠. 이번에도 체코 원전 4기를 30조 프로젝트 받을 이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SMR 계속 있죠. 플러스 영국, 폴란드, 그다음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때는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계속해서요. 지금 이 원전으로 계속 유턴하는 이유가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장난을 쳤죠.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런 불안감에 이 유럽 국가들이 유턴을 하고 있어요.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그러면서 AI 시대가 또 열리면서 전력이 또 엄청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원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2030년까지 대형 원전 시장이요. 840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650조 시장이에요. 1,500조 정도의 이 시장 규모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원전 정책으로 다시 돌아섰죠.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성기에 이첫 단추가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이 바로 체코의 지금 30조 원전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코 원전을 지금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있을 나라들,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주를 굉장히 수월하게 또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 체코 쪽에다가 가격을 거의 덤핑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를 했다라고 지금 현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체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덤핑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 가운데 하나가 가격인데, 가격이 굉장히 싸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건설 대가가 저렴합니다. 지금 체코 같은 지금 한 기의 이 원전을 건설할 때 9조 원 정도가 들어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기 건설하는데 15조에서 16조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덤핑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월하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가격만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도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이 신뢰도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좀 높아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국에 이 원전 한 기를 수주를 받았는데 2027년까지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2029년으로 지금 최소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자, 기간이 연장이 되어지면요. 그냥 시간만 연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비용도 같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한 차례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이 되어버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영국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왔죠. 6월 11일에서 14일 동안에 이 영국 기업 원전단이 와서 우리나라 이 원전 기업들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프랑스 맡겼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결국에 또 연장을 시켜버리고 지금 총 공사비도 250억 파운드였는데 340억 파운드로 불어나버린 상황이니까 다시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안이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아랍에미레이트 4개의 원전을 이 수출했을 때 거의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공기, 약속된 기간이죠. 그다음에 예산. 보통 이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전 한기 만드는데 거의 한 200만 개 이상의 이 부품들이 들어가고요. 이 수만 명의 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간과 이에 맞춰서 조달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비일비재합니다. 공기를 늦추고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 게 비일비재예요. 사실 하다못해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도 비일비재한 일인데 이런 큰 원전을 이 정확한 공기를 맞춰서 정해진 예산 안에 지금 했다라는 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돼버렸는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원전 사업의 신뢰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 부분에 대한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프랑스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우월하고 신뢰도에서도 우리가 우월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력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죠. 절대 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한번더 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아랍에미리트 2009년도에도 우리나라가 프랑스랑 붙었다가 우리나라가 이겨서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이때 수출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5년 만에 프랑스를 이겨서 지금 우리가 수출을 따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상승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쩌면 이때보다 더큰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AI 때문에 그래요. AI는 전력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수예요, 필수. 이 AI 시대가 이 AI가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주요 선진 국가들이 AI 안 하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력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MR이 대안이 되고 있고요.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짓는데 한 10년 걸리죠. 그리고 이 냉각수 때문에 바닷가나 큰강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멀리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자, SMR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 인근에다가 지어놓고 바로 전력을 다이렉트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도 거의 한 2년에서 3년이면 짓죠. 공장에서 다 지어가지고 설립 이 조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거의 한 10분의 1, 그죠? 10분의 1밖에 안 들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 SMR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 장점이 많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여기서 지금 한 6천 개 정도의 이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하면은 거의 한 수배 이상 되죠. 그래서 그 말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SMR 관련해 가지고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 워렌 버핏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앞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자 애너빌리티는 이 세계 최초로 SMR 공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죠. SMR 설계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주기적 납품을 하게끔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한 이두 개의 재료를 지금 명확하게 갖고 있는 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냥 대장주라는 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만약에 이렇게 트리거가 돼서 급하게 이제 올라 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정말 큰 이런 대세를 한번 크게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지금 지루하다라고 매도해버리고 잠깐 올랐다고 해서 익절해버리고, 그쵸? 절대 안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시더라도 수급이 붙으면 여러분들 계좌 두세 배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15년 만이에요, 여러분들. 15년 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한두번 정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정말 잘 잡아야 되고요. 이럴 때 계좌를 컨텀 점프 시켜야 됩니다. 많은 테마들이 있고, 많은 재료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기 테마, 이런 걸로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잠깐 수익을 볼수 있어도 계좌 컨텀 점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시세를 낼수 있는 그런 테마들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이런 거 정말 몇 번만 먹으면요. 계좌 정말 컨텀 점프 두 배, 세배 먹고, 한번또두 배, 세배 먹으세요. 그러면 몇배 되나? 거의 한 7, 8배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좌를 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두세 에너빌리티는 제가 약속드렸죠. 계속 대시세 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 드리면서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보시고 수익을 많이 보시면은 성공하시면 저희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성공했을 때 저도 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 정보 자료 안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다가 오늘도 이빌 게이츠, 이 SMR, 이 건설에 수십억 달러 투자할 거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요. 너네 SMR 공동 구매해가지고 니네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해결해라. 전력 너무 많이 쓰니까 니네가 자체 해결해라.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들이 지금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SMR 관련해서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플러스 워렌 버핏이 지금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돈 되는 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SMR은 정말로 돈이 되는 거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와의 진검승부,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죠. 현지에서 얘기 나오는 게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영화 대사 같은데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그만큼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자, 원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탈원전 기간 동안에 크게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주가 트리거가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면 주가가 트리거가 됐을 때 정말 대세가 다시 한번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정부가 지금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전환을 하는 정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카운터펀치를 날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비즈니스 외교를 한번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속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여기에 이슈 계속 달아놓고 있으니까요. 놓치는 거 없이 계속 끌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코멘트 계속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번호 02102108-8706으로 자, 두산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입장 무료고요. 들어오시면은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초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받으실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자, AI 전력 관련해서 지금 SMR이 지금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 시장 규모, 그다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AI에서 이 원전으로, SMR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체코와 아랍에미리트, 영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그다음에 사우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일정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갈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뉴스나 공시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아직 안 나온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고요. 지금 6월 달에 또뭐 있죠? 1개월 이내에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 이거 재공시 있죠?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비중 얼마나 잡아 놓느냐가 여러분들 계좌 얼마나 사이즈 크게 만드느냐 그 차이고요. 여기서 매수 구간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 비중 잡아갈 수 있는 자리, 승부를 쓴 자리 꼭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인 단기 목표가랑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를 같이 여기다 제안을 해놨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신 분들은 입장 주시고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실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좀 같이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종목인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 원전 체코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죠. 이 협력사가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13조입니다. 크죠? 그럼 올라갈 때, 자, 우상향 하면서 올라갈 거 맞아요. 대세 나올 거 맞는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 변동성이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협력사 같은 경우에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일 건데 지금 이런 세력성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100% 간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300%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얘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에는 큰 돈을 좀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이런 작은 종목에 넣으시고 변동성을 좀 즐기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이 두산이 좀덜 올라가는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어 그런 좀 손해보는 기분을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만약 투자금이 좀 작다, 소액이다, 뭐한 200, 300 정도 한번 해볼 거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있는 거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 좀 늘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앞에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결국에는 이 이슈와 함께 고점을 높여서 신고가로 갈 텐데 지금 조정을 줬죠. 이 동해 유전 때문에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지금도 매수 타점입니다. 지금도 매수 타점인데 여러분들 잡아 보시면 정말 크게 갈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봉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지금도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잡으시면 단기 단타 수익 다 됩니다. 단스가 되고 일정이 너무나 명확하죠. 2주 그쵸? 그리고 이슈와 재료가 너무나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해 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대장.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실 중인 종목 있거나 계좌 마이너스 중인 계좌 있으시면요. 이쪽으로 한번 비중 담아 보시고 완전히 수익으로 좀 전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 선착순 100명까지 소액으로 얼마든지 입장이 가능하신데, 자, 5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게 아니에요. 5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겁니다. 두배 만들기. 그래서 지금 목돈을 한번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라는 건데, 자,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만들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으로 하면 2억 만들기죠. 그래서 소액으로 만약에 500으로 하면 1000만 원 만들기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다가 이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 늘리고 싶다 하시는 건 중간에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이 경험을 해보신 게 중요하고, 자, 1000만 원으로 2000 만들고 3000 만들고 그래야 1억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수익도 보시라는 거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도주,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좋은 것들, 어설픈 것들 말고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중요한 이 S급 재료들, 그다음에 이 세력들. 지금 이 3박자가 딱 맞았을 때 정말 큰 시세가 나는데 지금 이런 종목만 여러분께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타점드리고 6개월 동안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두배 수익을 이 초과 달성하면 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께 해보실 분들은 1억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1억 문자 주시면 010-2158-8706번 이쪽 주세요. 자, 100명까지인데 지금 거의 다 차긴 찼어요. 그런데 이 6월까지 연장을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셔서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나무자를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고 이번에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6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재료도 테마도 강한 게 많이 나오면서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모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저희도 좀 성장하고 채널이 성장하고 저도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월달 계속해서 성투하시고 좀 화이팅 하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